김병만 똥궁기설의 진상을 밝히고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샘 해밍턴 모셨습니다. 나와주세요. 형만이 형이 화났어요. 형만이 형 화났어요. 형만이 화났다 이거 아니야. 자, 해밍턴. 박수도 받고. 젊어 자주 나오잖아요, 샘. 이때까지 한 아홉 번째. 진짜야? 외국인 최다네. 조나단 이러는데 안 되네. 아, 아무것도 아니야. 아유, 우리 샘 오늘 또 이렇게 바쁘게 와주셨는데. 아니, 그 저기,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김병만 씨 이제 그 군기설. 할 말이 많다고. 그걸 또 약간 또 쌤이 일조한 곳에서 여기 나가지고 병만이 형 화났대! 이러니까 야, 외국인이 저럴 정도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? 뭐. 그치? 그게 시작했어요. 제가. 어느 선배가 제일 무서웠어요? 김병만. 조금. 형님. 선배님, 예. 쌤이, 그니까, 너가 톤이 이래서 그래요. 나는, 나 둥글레차 좀 먹고 싶은데, 그럼, 야, 병만이 형이, 야, 둥글레차, 빨리, 냉둥. 분위기가. 그렇지. 이거를 머리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, 지금 상황을. 솔직히 그거 웃자고 하는 얘기였는데. 뭐 병만이 건대래, 병만이 뭐 똥근기 뭐 이런 얘기 계속 많이 커져가지고 인터넷에 주변 사람들은 병만이 형한테 한번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고. 아, 병만이가 이제 너 때문에 좀 오해를 많이 사고 있으니. 그래서 내가 형한테 전화했는데 형 너무 미안하다고. 나 웃기려고 그런 건데. 그러니까, 근데 형은 걱정하지 말라고. 내가 봤는데 웃겼다. 뭐 친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친한 관계 아니면 그 누구 그런 얘기 하지도 못하거든요. 개콘 할 때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어요. 외로웠죠 뭐. 그렇죠. 또 외국인 있기 때문에 한국 유머코드도 잘 모르고 뭐 지금 코로나 끝나면 뭐 다른 개그맨 선배들처럼 계속 아이디어 회하고 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거든요. 근데 형 덕분에 뭐 그 개그맨 사이의 그 문화, 그 언어, 또 거기 가서 또 같이 그 연습도 하고 또 검사도 같이 맞고 그렇게 하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정도 받고 싶고 형도 그렇게 해주니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. 그래서 늘 그 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고 90도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? 그게 그냥 몸에 익힌 거예요. 그게 이상한 느낌 없었거든요. 안녕하십니까? 안 그래도 제가 낙하산이었는데 거기에서 낙하산이야 외국인이 그럼 낙하산이지 뭐래. 언제나 빠질 수 있는 그렇죠. 근데 언제나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그냥 외국인일 뿐이에요. 아니 그저 정글 같은 데 좀 데리고 다니지 그래. 근데 안 그래도 형 섭외 전화하면 바로 오케이 하거든요. 정글 몇 번 같이 갔어요. 정글에서 쫄쫄 굶어야 되는데 되나, 쌤이? 잘 돼요. 네. 잘해요. 잘 굶어? 네. 저장해놓은 게 이미 있으니까. 네. 네. 그렇죠. 모르시지만 지방에 많은 사람 더 잘 굶어. 생각보다 잘 굶어요. 영어 쓰잖아요. 잘 굶어. 오늘 계속 같이 하시는 거예요, 이제? 네. 아, 여기서도 낙하산. 다시 오는 게 귀찮으니까 일단 계속.